비비안은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 스윙을 좋아하는 선수예요. 워낙에 그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친구고 스윙 메커니즘도 너무 좋은 친구예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리디아를 레슨할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이렇게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손을 대가지고 뭔가의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을 사실은 처음 좀 해본 선수예요. 모든 선수들이 다 좋을 때 올 수는 없잖아요, 사실은. 잘 안 될 때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근데 제가 보는 리디아고는 안 될 때 왔다라고 했는데도 되게 좋더라고요, 상태가. 근데 특히나 제가 이제 와, 이 친구는 정말 감각이 정말 타고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 유틸리티나 페어웨이를 칠 때는 정말 다른 선수들이랑은 좀 다르다는 걸 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틸리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대부분의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들도 마찬가지지만 백스윙 올라갈 때 이 클럽 헤드에 대한 무게에 포커싱을 잘 안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냥 스윙을 쭉 보내고 탑을 만들고 공을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리디아고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자꾸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헤드를 자꾸 이렇게 손목을 자꾸 앞쪽으로 헤드 무게를 좀 느끼려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 힌지라고 하잖아요. 힌지에 대한 느낌을 좀 가지고 하는 패턴이에요. 근데 이거를 너무 과하게 바깥쪽으로 가던 거를 스윙하는 그 플레임 방향 쪽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유틸리티를 좀 더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셋업을 하고 비디오를 보면 항상 외교를 할 때 손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, 그래서 이거를 백스윙 올라갈 때 보면 약간 누르고 올리는 느낌.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이 코킹이랑 힌지를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백스윙 올릴 때 둘 다 상관은 없어요. 근데 헤드 무게를 어떤 게 좀 느끼기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어드레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꺾는 느낌보다는 누르면서 꺾는다는 느낌을 가져가게 되면 헤드 무게를 훨씬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서 유틸리티를 좀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쉽게 탈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기 전에 그냥 웨그로 그냥 옆으로 밀어주는 동작도 물론 좋고요. 아니면은 여기서 백스윙 올라갈 때 밀어주면서 누르고 손목을 백스윙 때 올리는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되게 유틸리티를 치는데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처음 스타트 할 때. 근데 그냥 백스윙에 올라가서 그냥 스윙을 해도 공은 잘 나갈 수가 있겠죠. 근데 일관성에 있어서는 헤드 무게를 분명히 느끼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이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가는 방향으로 눌러서 지금은 느낌 자체는 지금 헤드가 약간 바깥쪽으로 들어서 공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헤드가 턴이 될 때는 스윙 플레인 쪽으로 가서 공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임팩을 치실 때 보면은 아 나는 유틸리티가 정말 어려워 잘 안 떨어져 선택이 어려워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리디하고 레슨 했던 것처럼 손목에 대한 느낌을 좀 밀어주면서 손을 좀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유틸리티를 조금 더 쉽게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무리 손을 바깥쪽으로 내가 이렇게 세운다라고 해도 그 클럽 자체를 밀어주면서 손목을 누르게 되면은요 그 헤드만 바깥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누르고 드는 게 문제인 거지 밀어주면서 든다라고 생각하면은 헤드가 바깥쪽 같은데 실제로 공을 칠 때는 몸 안에서 자꾸 돌면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스윙 자체가 눌러지고 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가 턴이 되면서 펜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누르는 거는 들지만 않으면은 밀어주면서 누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자리에서 들지만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